그렇죠.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수익률도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이더리움보다 좋은데.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더리움이 딱히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또 SEC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리플 관련해서는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데, 이 SEC가 이 토레스 판사에게 보낸 이제 문서를 통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그리고 크리스 라슨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들, 이 개인에 대한 소송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리플 측에서는 약간 SEC는 뭔가 좀 합의한 것 같은 스탠스를 보였는데, 리플 측에서는 항복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더 약간 격앙된 느낌의 또 표현을 좀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법인이 소송당하는 거랑 또 개인 신분으로 소송당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얼마나 네. 그게 마음 심리적으로 네, 압박이고 이제 네. 여기서 해방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그 법 분야에서도 리티게이션이라고 말하는 소송에 대한 분야는 또 이게 특화된 거거든요. 이제 네. 변호사분들 보면 리티게이터는 또 따로 있는 되게 전문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EC도 처음부터 이거를 공판까지 갈 생각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적인 네. 소송이었다. 네. 이 부분은 아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렇죠. 예, 이 개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소송을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 한 거인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공판이 되면은 막 또 증거 제출을 하고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공판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 랄슨이나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도 이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막 증인들을 불러올 건데 네. 그 증인 리스트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힌맨 같은 사람들. 아, 힌맨 같은 사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이렇게 다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냥 여기서 이거는 그냥 취하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소를 하려면은 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1심이 네, 완전히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 항소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1심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이 공판이 길어지면은 그 타이밍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좀 빨리 이 공판을 빨리 1심을 끝내고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했을 거다. 아. 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부분적인 승리다, 부분적인 패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인에 대한 소송들을 취하하고 나면은 남은 소송들은 이제 법인데 SEC와 법인으로는 어떤 소송들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취하하면 따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문 용어로 레메디라는 부분인데요. 네, 레메디. 이제 뭐냐면은 증권법 위반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예,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네. 매각한 게 증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레메디를 정해야 되는 거죠. 레메디니까 시정상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벌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어떤 벌금을 그 액수를 정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소송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 디튼 변호사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네. 많이 예,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분인데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LBRI 케이스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이제 LBRI는 이것도 이제 리플과 비슷한 케이스였던 네. 거죠. 훨씬 더 작은 회사인데 네. SEC가 LBRI라는 회사가 LBC라는 토큰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소를 했던 거고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네. 이렇게 약식 판결이 나왔었죠. 그 네.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약식 판결이 나온 다음에 SEC가 그런 벌금으로 2천만 불이 넘는 액수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결이 올해 7월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된 거고 실제로 법원이 그 판결한 그 액수는 훨씬 적은 13만 불이었어요. 와, 너무 그냥 10분을 0.5%. 그냥 0.5%. 네, 0.5%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SEC가 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요청을 했던 건데. 네.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해보면은 네. 이제 리플도 기관 매각한 금액이 7억 불을 넘어요. 아, 7억 불. 아, 네, 7억 불. 7억 7천만 불이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다 뱉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EC가. 네. 물론 그러고 요구하고 싶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중간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리플도 이에 대해서 뭔가 실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주장을 해야 될 거고 네. 몇 가지 근거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XRP를 매각을 했지만은 네. ODL 때문에 매각한 거는 이거는 자금 조달과 무관하기 네. 때문에 네. 빼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네.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은 매각한 것 중에는 광고비나 뭐 보험비로 내
이기 위해서 한 곳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은 실제는 7억 불보다는 좀 작은 숫자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ODL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 그쵸. 있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이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는 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SEC가 개인 소송을 취한 거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고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소송이 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어떻게 좀 크다고 보시나요? 네, 합의 가능성은 항상 이제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은 이 소송이 이 레메디에 관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SEC가 만약에 7억 7천만 불을 다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예, 그러면은 뭐 그냥 좀 적당히 퉁치자. 네. 어떤 액수를 제한을 해서 합의로 끝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올해 뭐 만약에 8개월 걸릴 거라면은, 예, 그렇게까지 안 가고 빨리 끝내는 거고. 근데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합의의 조건으로서 이제 절대 항소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게, 할 수 없게. 예, 네.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서. 네. 예, 끝나는 거인 거고. 만약에 SEC가 뭐 절대 합의를 못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8개월이 됐건 1년 됐건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SEC가 뭐 또 항소를 또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합의로 끝나는 게 리플 측에서도 가장 좀 원만하게 끝나는 네,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어쨌든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개념이어서 네. 지금 리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리플랩스가 올해 4월에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 굉장히 좀 많은 또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또 채용 공고도 올렸는데 리플랩스의 어떤 상장 가능성은 뭐 아무래도 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문제여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리플랩스가 상장을 좀 추진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으면 상장이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리고 상장할 경우에 이 XRP 토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원장님 네.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상장의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예, 제가 그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이 뭔지 제가 정확히 지금 다 기억을 못하는데 네.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 수준에서도 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의 회계 재무 구조는 이제 지금은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없어서 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밖에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소스로 듣는 정보는 이 회사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없 다고 이제 듣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매출 자체. 이제 어떤 분들 이거에 대해서 저기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ODL로 매각이 있는데 왜 매출이 있는데 ODL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런 어떤 자산을 매각은 매출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게 예, 회계상. 예. 네. 그리고 예, 어쨌든 그건 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IPO를 곧 할 거냐? 이건 좀 제가 지금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가능성은 만약, 추측하기가 예,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 네, 성공했을 경우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XRP에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회사 리플사라는 회사 자체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XRP라는 자산에 대한 어떤 세간의 관심? 예,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XRP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임팩트는 그 정도까지일 거고, 인지도. 네. 예, 그 정도일 것 같고, 실제적으로 XRP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IPO를 하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건데, 네. 그거를, 사업, 성장시키는데 끌어나가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리플이 제공하는 페이먼트 솔루션하고 XRP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변화에 그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면은 이게 어떤 그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그 임팩트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리플 관련해서 영상들을 좀 만들면서도 사실 좀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좀 불확실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상장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공개한 정보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ODL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분기별로 보고서를 따로 이제 올려주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맥락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서 리플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해서 이제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송금 시장이 리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통의 뭐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뭐 JP모건도 그렇고 뭐 여러 회사들이나 기존의 어떤 전통 금융권들이 변화를 많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전통 금융에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송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비즈니스도 이 독점 체제가 오래 유지되면은 그 기존 기업들은 별로 혁신 같은 거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예, 그냥 그제 그대로 예, 네. 누린 이제 지금 송금 분야도 그러한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네. 혁신이 거의 없었던 되게 그 구식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디스럽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새롭게 변화시켜보고 싶다는 그런 야망찬 그런 창업자들이나 신생 기업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네. 그런 데들은 이 새로 생긴 기술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사용자로서 사용자들이 이제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네. 이 싸움이 순조로운 싸움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네, 또 엄청나게 또 싸울 거고. 네.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술이 제공하는 솔루션이 혜택이 그 옛날 솔루션보다 뭐 10배 정도 좋으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혜택이 두세 배 정도 좋으면은 안 바뀌는데 안 바뀐다, 네. 예, 관성이라는 게 네, 되게 세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배면은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베네핏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고 끈기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뭐 최근에 장이 좋아지면서 또 반등하는 모습들은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만큼의 어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현물 ETF를 계속해서 승인할 거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 같은 추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나왔을 때 또 어떤 뭐 가격 반등의 요인이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더리움 전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네, 그 수익률도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이더리움보다 좋은데 네.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뭐 이더리움에 딱히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좀 침체된 웹3 쪽의 분위기 네, 네. 웹3랑 또 비트코인 조금 약간 다른 네,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비트코인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도 더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네. 제도권화가 더 많이 진행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힘입어서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 네. 이더리움은 더 웹3에 이제 중점이 맞춰진 자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웹3 쪽에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뭔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그런 트랜잭션이나 활동도 많이 아직까지도 침체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래서 이더라는 자산도 이제 그만큼 상승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상승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보다는 좋아요. 이거보다 좋고요. 네, 그리고 그 사실 개발자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나 기여나 액티비티나 이런 거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시도나 실험이 새로운 어떤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지면은 또 이더도라는 자산도 후에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ETF 네. 예,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네. 이더만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더에 뭔가 고유의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더 현물 신청서가 들어간 타이밍이 비트코인 현물 신청서 들어간 타이밍에 비해서 한 개월 정도 좀 늦나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정도 이렇게 좀 뒤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이 승인이 된다면은 네. 내년 상반기나 뭐 그때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웹3 방금 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알트코인을 또 분류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크로스체인, 디파이, NFT, 뭐 P2E 정말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2024년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분야는 사장님 어떤 부분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네. 웹3의 트렌드라는 건 사실 유행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되게 성장이 있었는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어2인 것 같아요. 레이어2.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상에서 네. 뭐 TVL 기준으로 본다든지, 지갑 네. 그 수로 본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좀 가시적인 성과들을 꽤 볼 수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는 뭔가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L2 자산들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어2 한번 또 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현 시점에 1억의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에 받으면은 제가 뭔가 재밌는 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맨날 똑같은 답을 드려서 좀 죄송해요. 아, 네. 아닙니다. 네, 비트와 이더를 예, 나눠서 가질 거고요. 네. 예, 비율은 저는 한 8대 2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8대 2, 비트 8에 네. 와, 5대 1이면은 비트코인은 훨씬 더 이제 그만큼 또 안정적인 자산인 만큼 네. 가져가야 네. 되고 그 이건 이제 현 시점인 거고 이제 만약에 불장이 왔을 때는 또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아니면 리밸런싱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와서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은 이더가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텐데 예, 과거에 그랬으니까 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율이 5대 5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약간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정도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빗에서 무료 수수료 정책이라는 걸 이제 봤는데, 요게 무료로 수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어떤 정책인가요? 그거 한번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다른 거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네. 사실 상장 정책에 이런 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거를 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상자산 투자자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무료 수수료 정책을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접근하기 훨씬 이제 쉽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코빗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요새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좀 관심이 다시 되돌아오려는 그런 초기 단계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하면은 이러한 그런 진입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뭐 이런 어떤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물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좀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코빗 저도 리서치 센터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서비스들 좀 다른 거래소와는 다른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그 좀 건전한 플레이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플레이어들도 있단 말이죠. 네. 건전하게 운영하는 플레이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들이 잘 돼야지 이게 그러한 건전한 운영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문제성 있는 그런 사업 방식들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 전체가 발전을 못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가상자산 산업에 관심이 있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한번 보시고 어떤 사업자가 정말 건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판단하시고 그러한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자들을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잘 되게끔 해주시면은 그런 게 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건전하게 서비스를 운영을 해도 사람들이 그쪽에 안 몰리면은 아무도 그런 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업 환경을 다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끌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이제 산장님께서 단지 이제 투자를 잘하자 이런 관점만이 아니라 진짜 이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힘을 보태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고 아마 우리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꼭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님과 이 시장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